자, 손차로 지난해 16강 아, 멋지게 한민이가 이끌 것 같습니다. 허리 한번 어쩔 수 없이 김태형의 기회를 양보했거든요. 두 번 다시 끌어만듭니다. 네. 아, 특히나 뭐 맵도 저거가 좋다. 프로토스 힘들다. 이런 어떤 시기에 예, 손차로 선수 프로토스를 아는 프로토스 아는 것만으로 지금 진출했을 때는 관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서기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서기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박태민이 이렇게 떨어놓고 손차는 거 내가 10만 조원 되는 거예요. 예, 예, 프로토스 저는 여러 가지 뭐 기술 뭐 많이 있습니다. 심리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베이스가 없으면 어떤 선수도 잘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서기수 선수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달에 16강 진출 위해 서기수 약간은 주춤했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주춤했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번 바카스 스타링을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손창호 선수의 지정입니다. 매번 홀리볼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이에 맞서는 이제 서기수입니다. 아, 서기수. 손창호가 허리 부상 이후에 뭐 꾸준히 공식 리그 출전을 해서 서기수는 2월 중순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약 3개월 동안에 공식전이 없어요. 네, 뭐 그러는 동안에 서기수 선수가 예, 뭐 어떤 글쎄요 뭐 코치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건 그 이번 스타리그를 앞두고는 많은 연습을 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최근의 데이터는 서기수적으로 웃어주는 데이터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전체 10경기나 프로토스턴이나 전부 뭐 그 2승 8패 또 4승 6패 승률이 네. 낮아요. 일단 그쵸, 뭐 예. 프로리그에서도 지금 뭐 현재 출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무대 위에서 어떤 그 감도 사실 낯설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서기 선수가 그래도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예, 충분히 이번 그 바카스타 리그를 위한 예, 전략적인 움직임을 짜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무난히 운영 가서는 예, 아무리 그 힘 좋은 서기 선수를 할지라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그 손찬호 선수가 누적 토스전이 프로리그에서 좀 안 좋기는 한데 그 안 좋았었던 그 예, 토스전을 스타리그에서는 좀 네. 많이 이제 만회를 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왜 박영민 막 잡고 김태경 잡고 막 이러면서 예, 손찬호 선수가 그 4강 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서기 선수가 왜 갑자기 틀었죠? 프로부가 상대편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으로 네. 하고 있어요. 네. 뭐 먼저 갔더라면은 아무래도 같은 토스전에서는 매너 파일런이라든가 이런 그 견제를 통해서 예, 포인트를 좀 따고 기세 좋게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뭐 결국 똑같이 됐어요. 그냥 그 뭐 왠지 경기하다 보니까 아 감이 왔어 네. 이러면서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결과적으로 뭐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위로 갑니까? 뭐 서로 뭐 네, 이거 참 드물게 서로 완전히 막 상대편의 네. 본진만 그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럿은 완전히 지금 서기 선수는 잘못 짚었고요. 네. 아 이제 감 잡았습니다. 다시 원위치. 굉장히 뭐 하고 뭐 이런 해프닝 뭐 충분히 뭐 나올 수 있죠. 예, 뭐 예, 우연이라는 게 참 예, 필연처럼 막 발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네. 뭐 그래도 다행히 양 선수 모두 다 좀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 질럿 한 기 세워놓긴 했지만 이게 또 운이 좋으면 예, 틈이 있어서 잘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정찰이 안 됐을 경우는 양 선수 모두 다 좀 불안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똑같습니다. 아, 초반은 뭐 정찰 방향은 운 아니야 실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찰 운 있다고 그러죠. 정찰 실력 있다고 누가 합니까? 네. 뭐 저그대 프로토스인데 임페스테란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아 토스 입장에서 좀 막 이런 게 야 서기 속에 들어갔어요. 좋죠 이렇게 네. 되면 예 이건 좀 손찬호 선수 실수라 봐야겠죠. 네. 예. 왜냐면 뭐 아무래도 그 빠른 다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예. 예, 그런 문제인데 일단 손찬호 선수가 사업 돌리면서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 부담은 좀 덜었죠 서기 선수. 아니 뭐 서기수가 보고 맞춰갈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 두 게이트 늘렸어요 서기수. 예 어쨌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인데 센터에
그 맵 중앙에 커맨드 센터가 덜렁 덩그만이 있으니까 예, 참 이색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럼요. 저구 대 토스 경기에서 임페스트 테란 나온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 중앙 센터는 정말 웃깁니다. 웹도 그렇고요. 네, 앞마당 가리건의 거리가 좀 가까워서 이게 섣불리 빠른 멀티 욕심부렸다가는 좀 예, 압박당할 수도 있고요. 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양 선수 모두 좀 안전하게 투게이트 예,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넣기 30분 전 봐야 됩니다. 손처럼 입구 쪽 못 들어갔잖아요. 돌아서 갑니다. 심지원 서기들 상대로 손찬홍의 장기가 걸리면서 힘 좋은 선수 힘 빼기거든요. 힘 못쓰게 하는 거. 자, 그 견제가 나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로보틱스 올리고 있어요. 손찬홍입니다. 아래쪽. 자, 빙. 돌아서. 네, 신규 맵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하네요. 양 선수 모두 다. 네, 의외의 여건덕 맵이기 때문에 앞마당과의 러쉬거리도 가깝고 예, 충분히 예, 게이트웨이를 늘리면서 다크를 내장 예, 플레이를 할 수도 저, 있는데 예, 1군의 일종의 낚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 1군에게 좀 드래곤들이 낚여갖고 쭉 아 그래도 예 다시 그 예, 지정을 잡았군요. 네. 저 이제 드래곤 두기 저 1군 쫓아가면서 이렇게 쭉 빠져 같이 가죠. 이거 예, 손찬웅한테 좀 당할 뻔도 했어요. 네. 서기 선수가 네 예, 근데 이거는 무리예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상대 빌드를 체크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압박을 간 건데 네, 똑같습니다 지금 양 선수. 자, 옵저버터리 가는 손찬홍이고요. 네, 뭐 손찬홍 선수는 무난한 이런 그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중간에 네. 한번 만납니까? 싸워 주네요. 야, 근데 이게 질러 두기가. 근데 이득을 네. 보고 빠집니다 손찬홍 선수가. 네, 일단 손찬홍 선수는 질럿을 내주면서 상대방 드래곤을 1점 살해갖고 드래곤을 줄여줬는데, 예, 네, 그러니까 손찬홍 선수는 질럿 한 길 내준 거죠. 한 길 내주고 상대방 드래곤 한 길을 잡았어요. 자, 1타 딱 싸우고 빠집니다. 뭐 지금 크게 싸워서 그래 한번 판세를 정리해 볼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요. 뭐 게이트웨이를 늘리거나 옵저버를 빠르게 가는 걸 좀 배제하고 리버를 빨리 충원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움직임보다는 완전 정석 플레이를 지금 양 선수 모두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필요한 건물들이 완성이 돼요.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만약에 이제 그 이 서기 선수가 힘에서 약간 앞선다면 손찬 선수를 입구 쪽에 조여놓고 어떤 리버가 언덕에서 상대 본진에게 날아갈 수 있는 동선이 좋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물론 손찬홍이 이제 그 서기 선수의 앞마당 그 진출로를 조여놓게 되면 서로 간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서로 간의 역관계로 봤을 때는 서로 리버를 확보한 다음에 힘싸움을 할 분위기거든요. 그 리버를 한방병력에 동반을 해갖고 센터에서 현재 리버 컨트롤, 그 교전에서의 리버 컨트롤에 의해서 승부 이제 발리는 겁니다. 예, 지금은 뭐 리버를 따로 게릴라에 서로 간에 쓰고 막 이러다가는 한방 싸움에서 확 밀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림이다. 서로 알고 있어요. 네.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있고 조합도 비슷하거든요. 네.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일단 옵저버로 상대 셔틀 뽑은 거 확인했고요. 네, 멀티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뭐 컨트롤에 자신 있는 손찬홍 선수라면 충분히 상대와 똑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압박해서 네, 효율적으로 싸울 수 네. 있는 거고요. 상대편 확장을 체크했을지 손찬홍 중앙쪽에서 만났습니다. 양 선수들 서로 리버 하나씩은 있어요. 네. 컨트롤 싸움이에요. 컨트롤 네. 싸움. 자, 리버 하나 중요하죠. 리버 1타 리버 하나라도 한 번에 더 떠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드래곤 배치 자체는 아 이거는 근데 손찬홍 선수가 좀 예, 네, 안 좋은 상황에서 싸웠죠. 예. 자, 그래도 이거 싸움 능력입니다. 교전 능력. 근데 지금 비슷하게 남나요? 비슷하게 남아도 셔틀이 지금 없거든요. 네. 그리고 리버는 살려줘. 리버 컨트롤이 전 리버 셔틀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셔틀 체력이 네. 빠져서 그런가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무승부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손찬 선수가 처음에 교전이 확 예. 붙었을 때 약간 진영이 안 좋았어요. 예, 같은 무승부라고 했을 때는 서기 선수가 좋죠. 왜냐하면 지금 멀티가 그러네요. 거의 완성되고 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 돈을 여기 썼는데 비슷하게 싸면 예. 안 되는 거죠 손찬 입장에서는. 야, 그리고 오히려 서기스가 과감하게 내려가 상대편을 쫓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미세하게 거의 뭐 이렇게 그 비슷한 동등한 싸움이 됐다라고 하는 건 손찬 선수가 컨트롤은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확 둘이 맞닥뜨렸을 때 싸움이 펼쳐지자마자 서기 선수가 좀 이득을 보면서 출발했었거든요. 싸움에서 네, 옵저버로 손찬호 선수의
게이트웨이 숫자라든가 멀티 없는 거 보고 자신은 멀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서기 선수 굳이 무리해서 압박하기보다는 그럼요. 수비만 하면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예, 예. 구치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조합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장 있는 서기수가 자 유니카운트 좀 네. 앞서 있고요. 가면 갈수록 차이는 더 납니다. 그렇다고 손찬호 선수가 소위 뭐 올인 플레이를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투샷 투리버까지 기다리는 올인을 하기에도 시간이 더딜 뿐더러 결국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멀티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따라가면서 속업 셔틀을 통한 견제 네, 이런 걸로 좀 이득 취해서 격차를 좁혀야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그 손찬웅 선수가 그렇죠 지금 뭐 멀티 따라가는 거 말고는 마땅한 그 선택은 사실 안 보이고요. 근데 멀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서기수 선수가 만약에 멀티 따라와? 그럼 난 멀티 더 내가 멀티 계속 앞서 나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안일하게 운영을 해주면 역전이 충분히 나오겠습니다만 멀티 따라오는 딱 그 타이밍에 그 서기수는 멀티 돌아가서 그게 예. 병력으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에 그래도 한 밀고 들어오면 예. 그래도 지금 셔틀의 움직임을 놓쳤기 때문에 아 옵저버를 좀 예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 근데 오히려 여기서 왔다 갔다 다 노출이 됐어요 예. 서기 선수는 지금 손찬웅 선수의 어떤 셔틀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손찬웅 선수도 지금 저렇게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속업 셔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손찬웅 선수 이제 확장합니까? 아직 넥서스 네. 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짜냅니다. 지금 병력 짜내고 있습니다. 투리버로 지금 뭔가 승부수를 던지려는 건가요? 네. 셔틀이 없다라면 가능성은 있죠. 아~ 네, 상대가 셔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컨트롤 미스가 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승부수입니다. 이제 승부 찍어서 짜내고 있어요. 예, 두 번 안 예, 예. 버는 겁니다, 손찬호. 예. 아, 근데 셔틀 나왔어요, 서기 선수. 예, 예, 예. 센터에서 한 번. 왜 그 서기 선수 굳이 센터에 싸워줄 필요가 있나요? 자, 병력 규모 차이가 날 테고. 예. 아, 서기수는 이번 싸움에서 그냥 비기기만 하면 필승이거든요, 비기기만 네. 하면. 대패만 예. 안 돼요, 대패만 안 하면요. 여기서 앞바닥까지만 안 밀리면 됩니다. 손찬호 리버가 왜? 아, 손찬호 리버가 왔다 갔다 지금. 네, 드래곤도 많아요, 네, 선수가. 그 드래곤 남기자고 왜 웹에다가 다리 걸치고 네. 있는 드래곤 나는 안 쏘거든요, 지금. 아, 저 그래도 네. 오, 와, 엄청나게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이게 아, 솔직히 그 좀 약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 거의 야, 어이없는 결과 나왔는데. 셔틀리버를 좀 선수 선수가. 야, 이거는 리버 거 리버 두 개 가져오면 서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놓쳐서는 안 네. 되는 경기거든요. 저 리버 하나가 혼자 달랑마다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스케럽도 네, 스케럽도 지금 다 차지 네. 않은 상황이에요. 네, 조금 전에 전투에서 서기 선수가 정말 대패한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셔틀 리버 컨트롤 미스죠. 네. 네. 자, 그래도 여기서 자, 빨리 만회해야 됩니다. 서기 빨리 만회야 걷어내야죠. 요 리버는 거의 안 나. 네, 뭐 배터리 판단은 이제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손찬호 선수는 뒤가 없기 때문에 유니에 오는 대로 쭉쭉 보내서 끝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센터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내본진 앞마당 근처에서 싸워가지고 이 병력 충원만 빠른 상황이래도 절대 이거는 거의 질 수가 없는 네. 예. 자, 세드라곤 그리고 네, 리버 막아내야죠. 네, 그래도 넥서스가 날아가지 않는 가운데 막아내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일단 리버가 없거든요 손찬호 선수가 모여있는 드라곤 네, 막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막아내면. 네, 그러니까 이 서기 선수가 네, 너무도 그 유리한 상황인 나머지 그냥 뭐 그냥 뭐 이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안일하게 컨트롤을 했었다. 네, 이렇게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 사실 저희가 뭐 중계하면서도 뭐 안일하게 할 수 네. 있어. 당연히 손전을 지는 걸로. 네,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은 글쎄요. 이거는 여전히 서기 선수에게 아직. 예, 유리한 점이 남아있고요. 손찬호 선수는 뭐 계속 보내서 예, 끝내려고 이제 애를 쓸 테고요. 네, 피니쉬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꽤 격차를 좁혀놨을 뿐 피니쉬가 나간 건 아니에요. 이제 셔틀리버 가야 됩니다, 손찬호. 아, 정말 신들린 셔틀리버 컨트롤 보여줘야만 됩니다, 손찬호 선수. 그렇죠, 박대만 피어 그 정도까지 기대 안 하더라도 그 반 정도만 해줘야 돼요. 어, 따로 갑니까? 자, 셔틀 어떻게 운영할까요, 손찬호? 정면을 한번 뚫습니까? 네, 추가 병력이 서기 선수가 좀 예, 그리고 이제 싸움이 펼쳐지게 되면은 예, 진영이 손창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예, 이거 자, 첫 리버 셔틀을 먼저 잡아주는 네. 네. 자, 리버만 네. 잡아 아, 스케럽을 못 썼어요, 네. 서기 선수. 어, 질러지. 아, 아 이거 말 이거 서기 선수 이게 너무 큰 네.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이거 읽고 다 죽고요. 예, 이건
아, 두 번씩이나 리볼을. 네, 지금도 자신의 넥서스가 자신의 드래곤들이 진영을 잡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2킬. 네, 이거 저기 선수 밀리나요? 네. 네. 자, 이제 바로 본진 쪽 셔틀 잡고. 저 셔틀 안 내려. 그 마지막에는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경력이 네. 나왔어야 되는데. 네, 리버 선수가 죽고. 아, 정말 열렸어요. 네, 아,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그 손찬 선수가 너무 완전 암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 네, 네, 뭐 이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첫 번째 중앙자매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가 두 번째 경기 확장들이 있어서. 두 번째 교전도 이을 줄 알았는데 끊어지면서 이상해졌어요. 멀티를 네, 먼저 시도했던 서기 선수가 멀티를 하지 못했던 손찬호 선수. 근데 싸웠는데 서기 선수가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 이런 경기를 서기 선수가 잡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네, 이렇게 토스 선수전 손찬호과 서기 대결 홀리월드에서 손찬호의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스가 1등을 앞서나고요.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손찬호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16강 갑니다. 잠시 후에 뵙죠.